뭐 하고 있어? 엄마 빨리. 뭐 알았어들. 줄 좀 서, 줄 좀 서. 남들 식구는 정처부터 새 계획 세운다고 난린디. 우리 집 식구들은 어찌게 된 게? 아이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엄마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쫙 섞고만 그리야. 김영진! 야, 빨리 나와라! 왜 나오라고 그러냐? 아이고, 절대 이게! 야, 주세요. 손 좀 해주세요. 시작!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러 갈래요? 저분 미신 아니에요? 아줌마 아니에요. 여기에요. 용한 점쟁이가 왔대요. 용한이야? 네. 딱딱 맞은데요? 네. 쪽지게요? 네. 아, 그럼 가야지. 옷 갖고 올게. 네. 알라발도 오랜 사람. 어휴, 추워. 매형, 담배 한 가지만 빌려줘요. 야, 난 결심했다. 담배 끊기로. 정말이에요? 아, 그래. 매형이 담배를 끊으면 내가 목숨을 끊는다. 얘가 왜 이래, 진짜야. 그리고 우리 저 올해부터는 이거 하지 말기로 하자, 홀짝. 매형, 사실 나도 그거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할까요? 얘가 이거 왜 이러고 있어. 잡았어. 홀. 야야야, 너 잡아.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 잡어, 지금 연결이잖아. 자, 홀. 야, 너도? 네 계획이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얘기할 때 졸았어? 나도 내년에 고3이 되니까 공부를 하겠단 말이야. 스튜디, 몰라? 언니가 공부를 하면 내가 서울 구경시켜준다, 진짜. 정말?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9198187177 언니 떡국 잘못 먹었어? 응, 아까 맛이 조금 갔더라. 아유야, 관둬라. 제 주제에 저 정도도 대단한 거지. 근데 삼순이 넌? 나? 응. 난 언니 대학 가면. 응, 대학 가면? 언니 따라하려고 짐 싸놨어. 언니 내 짐도 조금 이만큼 섞였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 이렇게 또 새해는 밝아오는데 계획도 없이 나이만 먹고 뜨는 건 주름뿐이니. 막둥아, 넌 뭐 계획한 거 있니? 그래, 줘봐. 그래, 먹어라 먹어. 먹는 게 낫는 거다. 자, 너 하나. 나 세 개. 개? 개상한 점 개구만 이거. 걸! 벌떡지구나 다 이거. 또? 돌아버리겠네 이거 정말. 뭐야 이거. 모르겠다 이거. 아이고 참 괴한 일이다. 전생에 당신은? 돼지였죠. 전생에 당신은 지금의 남편 때문에 죽었어. 우리 건이요? 그래서 당신의 남편이 당신 때문에 그 업보로 맞고 사는 거야. 전생에 제가 뭐였는데요? 전생에 당신은 장혜빈이었어. 예? 뭐하라! 상감! 왜 이러시오? 이런 발칙한! 어서 마시자고 뭐라느냐? 내가 죄가 있다면
상감을 사랑한 죄밖에 없사옵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널 죽이려는 거다. 어서 마셔라. 비빔마마, 벌컥벌컥 드시시오. 못 마신다. 뭘 꿈을 대느냐, 어서 먹이지 않고. 여봐라, 길쭉아. 어서 마셔라. 마셔라. 입을 벌려라. 벌려라. 원샷. 마셔라. 마셔라. 원샷. 멍창이 같은 점쟁이 하나도 못 맞추면서 먹은 거 없을게. 아줌마가 장애배내면 나는 백설공주겠다. 아줌마가 지어요. 뭐시다? 백설공주지. 아줌마 왜 그래요? 아니 이것이 꼬박꼬박 말대꾸를 철썩 아줌마. 아줌마 그 점쟁이 말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아줌마가 어디를 봐서 장애비네요. 장애비는요 엉덩이가 이뻐야 되는데요. 아줌마보다 내 엉덩이가 훨씬 이뻐요. 못된 것 같으리라고. 아줌마. 비빔마마. 야, 홀, 자. 빨리 잡아, 엄마. 돈 없다. 없음 관둬. 야, 개평 좀 줘라. 아이, 왜 그래요, 치사하게. 야, 조금만 줘라. 줘봐. 에이, 정말. 너 정말, 그래, 고맙다. 아이고. 아파. 아주 언제 철도 들 거야, 언제. 아, 이리 줘. 애들이나 그러다. 아이고, 그냥 새해가 됐습니다. 아, 돈 주고 가. 야, 너 여기 있어. 나 돈 가져올게.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 이리 줘. 아이, 여보, 돈 줘. 아이고. 여기서 아이고. 아이차, 당신 이리 와봐 앉아봐. 왜? 당신 올해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내 말 안 들었다가는 당신 신상이 안 좋대야. 큰 병 난대야. 이 사람이 뭐 나이 한 살 더 먹더니 뭐 막내이 들었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누가 그래? 점쟁이가 아무리 작은 일도 나한테 보고하고 지시받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디야. 그래야 좋대야. 점쟁이 말을 뭘 믿고 그래? 아이고,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니까요. 용해. 용해? 쪽지게야.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볼까? 왜? 나 이거 할 때 홀인지 짝인지 알 수 있잖아.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리 좀 와봐. 어디? 아이고, 이뻐. 내가 정말 귀엽긴 귀여운가 봐. 아이고, 왜? 그렇게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나 배짱이야. 나는 응? 예술도 몰라보고. 아이고. 예술 좋아하네. 누나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 너는 배짱이. 난 이렇게 뚱뚱한 개미 처음 본다. 하기사, 니까진 거 때려야 뭐겠냐? 그건 그래. 넌 평생 그 모양으로 산다더라. 누가 그래? 점쟁이가. 점쟁이가? 너 평생 직업도 없이 산대야. 누가 그래? 점쟁이가. 그리고 너 장가도 못 가고 청각 귀신으로 늙어 죽는대더라. 누가 그래? 점쟁이가. 점쟁이가? 에이씨.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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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 땡겨와요. 갔다 와. 아이고, 고마워. 얼굴 다 물어보네. 아이고, 야야, 야야, 야야. 아이고, 우리 큰딸 뭐 어디하냐? 설마, good afternoon. 점심 먹어야지. 어, lunch time? 아이고, 지지봉은 왜 이렇게 느끼하게 잘난 척한디야? 정말? 대학교 가려면 이렇게 영어를 생활해야 한다고. 아이고, 야, 너 대학교 못 간디야. 왜? 누가 그래? 점쟁이가 그러더라. 왜? 뭐 때문에? 나 대학 떨어진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등록금을 안 줘가지고 대학교를 못 간디야. 엄마, 그런 게 어디서 말도 안 돼. 난 모르겠다. 점쟁이가 맞힌 거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따져봐라. 대학교 못 간디야. 말도 안 돼.
겉봐라 잘난 척하다가. 여보. 나 저기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인데 손 씻을까 말까. 별거 다 물어보네 이 양반이 정말. 아이고 점쟁이가 뭐든지 물어보랬잖아. 아이고 씻어. 응. 저기 덧물로 씻을까 찬물로 씻을까. 찬물로 씻을까. 빨리. 이뻐하는 거지. 아이고 내 새끼 앉아. 야. 점쟁이가 그러는데 그래도 엄마 비행기 태줄 사람은 너밖에 없디야. 비행기? 그래. 네가 연예인이 된디야. 훌륭한 가수가 된단다야. 진짜? 그래. 내가 연예인 된다고? 그래. 사람들 쫙 놓고 네가 노래 부른디야. 노래? 에이야 디야 잘 살아보세.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나와가지고 너한테 돈을 이만큼씩 준댄다. 손 비누로 씻을까? 그냥 씻을까? 왜 그래? 징그러워. 점쟁이가 그러잖아. 아 여보 정답을 줘야지. 그냥 씻어? 찢냐? 네가 무슨 개구리 뒷다리냐? 엄마, 모델은 긴 다리가 생명이야. 다리를 쫙 찢어야 된다. 밥은 왜 안 먹냐? 엄마, 모델은 삐쩍 꼬라야지 멋있단 말이야. 아이고, 이제 꼬랐어. 아이고, 야 김희순, 이리 와봐. 점쟁이가 그러는데 너 커가지고 홍진경처럼 훌륭한 모델이 된대? 그런 거 안 된대야. 네 팔자에는 그런 게 없지야. 너는 큰 병으로 고생한대. 무슨 병? 변비. 그 사람이 너 모델 되면 그 사람 손에 장을 지진디야.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모델이냐. 변비로 고생한대요. 한 방울도 안 나온디야. 찌끈도 안 나온디야. 고생스럽디야. 차려라. 아이고 텀 아 텀 아 텀 아 텀. 야 저건 점쟁이가 아니야. 점박이지. 아저씨 저 지금 떨고 있나요? 주저 떨지마. 정기나 잘 들어. 너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지? 맞아요. 아저씨 그걸 어떻게 알죠? 아저씨 혹시 아저씨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그 사람 운명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아저씨 이 일한 지 한 20년 됐죠? 맞아. 그리고 아저씨 이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집 샀죠? 맞아. 아저씨 너 총각이죠? 맞아. 아저씨 돌판이죠? 맞아. 맞아. 지금 떨지 말고 정기나 잘 들어. 자넨 일평생 환상을 예. 보아하니 깨끗하게 살겠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평생에 여자가 없다는 뜻이지. 에휴 자네한테 이런 얘기하기는 미안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저 아저씨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자네는 이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죽어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은 여자들이 줄을 설 게야. 오빠, 오빠 하면서 말이야. 그래. 가자. 어, 삼촌. 점 보고 오는 거지? 어. 나도 엄마 말이 사실인지 점집에 가서 확인하고 올 거야. 아니야, 갈 필요 없어. 내가 네 점까지 다 봤어. 정말? 뭐래? 변비래. 이순아 삼촌 떠난다. 잘 있어. 어디 가려고? 또 서울 가려고? 아니야 이번엔 저기야. 삼촌 여보 저기 나 말이지 목마른데 뜨거운 물 먹을까 찬물 먹을까.
아이, 이 사람 나 뭐든지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점쟁이한테. 엄마, 엄마, 엄마. 점집 앞에서 삼촌 만났는데 하늘나라로 간대. 얘는 아, 하늘이야, 비행기를 타야 가지. 아, 지랄 하늘을 왜 갔냐? 모르겠어.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게. 이놈의 자식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놈? 아이고, 아줌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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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 어떻게 해? 나 여기 있어야 돼, 따라가야 돼. 아유, 당신 마음대로 해요. 아유, 서운아! 아유, 참. 야, 야, 이순아. 어떻게 하냐? 애들 불러야 되니? 안 불러야 되니? 어, 학교도 안 가래. 그래. 삼촌! 가만 있어봐. 이게 내가 가야 되나? 이거 여기 있어야 되나? 모르겠다. 하여튼 애들 불러놓고 보자. 야, 애들아! 하여튼 나와봐. 자네한테 이런 얘기하기엔 미안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래. 나도 오빠 오빠 소리 좀 들어보자. 아이고, 우리 집 식구들이 하도 게을러 터지니까는 새해에는 우리가 계획 좀 세우고 잘 살아보자고 엄마가 전쟁에 파는 거지. 그걸 진짜로 믿어? 아이고, 여보, 여보, 됐어, 됐어. 야, 추운데 얼른 들어가. 아이고, 빨리 들어가자고. 잠깐만요. 내가 깜빡 까먹었는데 점쟁이가 그랬는데 누나 올해 등남한대. 야, 아들이래, 딸이래. 아이고, 등남이면 아들이지. 어? 이놈의 점쟁이 내가 무슨 애기 낳는 기계야.